잘 들어라. 한국의 태권도 총관장인 박영철이란 자가 오늘 6시에 홍콩만에 입국한다. 신문에도 보도됐지만은 한국 태권도 보급을 위한 동남아 순방이다. 아무래도 우리 공수도에 몫을 할 게 틀림이 없다. 알겠느냐?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놈을 없애버리는 것이다. 그놈은 언제나 백색 양복이다. 20분이나 늦었습니다. 교통사고 때문에 불길한 날이라고만 남을 초청해놓고서는 자 이러고만 있을 때가 아닌데. 아, 저 제일 백색 양복을 입은. 아, 네. 그 백색 양복을 말씀. 네네. 입은 그 백색 양복을 입은. 네.
권위를 따라서는 안 되며 또 서로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서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후계자로 끝내야 할 말이 있는데 바로 후계 그 계승을 내가 해야 한다. 후계자의 자리와 미우랑을 양보할 수 없다면 대결로 제어하는 거다. 야마구치. 정 그렇다니. 사모님의 장례식이나 다음에. 그냥 당신은 떠나라. 영원히 안 떠난다면 승려원 도장 못한다. 야마구치. 우린 서로가 민족은 달라 원수가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만은 의롭게 결연한 형제였. 그런데 그 의리가 고작 더럽고 비열한 놈. 아니 왜 그래? 아니 샤마이마 왜들 이러는 거야? 이게 무슨 꼴들이야? 미안하다. 너희들에게 이런 꼴을 보였어. 너는 그런 섬나라의 금성을 못 버리는 비열한 배신자였구나. 후계자를 맡겠다는 게 아마 있지. 대답을 해!
어떻게 아시겠소? 어서 말씀을 하시오. 저는 지금 그분의 아기를 갖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렇게 앉아만 있을 수 없는 현실이 아닙니까? 더구나 그 야마구치란자는 일경과 헌병대까지 동원해서 우리 동지들이나 요랑아씨를 해치울 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는 제게 맡기시고 괴로우시지만 떠나겠어요. 그분의 무덤이라도 만들어 그분의 조국 땅으로. 잘 생각하셨습니다. 차라리 그 땅이 안전할 겁니다. 백표는 제가 어떻게든 안선해 보겠으니 곧 상해를 떠나십시오. 네. 8월의 해방을 맞아 일본 사람들의 사슬에서 풀렸고 그 이듬해 네가 태어났다. 네? 그런데 네가 벌써 8살. 그래서 이젠 아버지의 오직 유일한 유물을 너에게 내주어야 될 것 같아서. 이게 뭐죠, 어머님? 이 책잔. 아버님이 연구하여 널리 보급시켜 권법을 수록한 책이며 이 엽전은 그 당시 아버님의 품에 간직해두었던 독립투사들의 심표였단다. 이제 돌아가신 아버님의 계승자는 바로 너야. 그리고 이 책엔 엄한 율법이 있다. 불의와 서로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아버님의 좌우명이기도 하다. 그러나 외놈들은 살생과 시기와 간교를 해서. 어머님, 비록 제 나이는 어리지만은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부터는 언제나 아버님의 억울한 죽음을 눈앞에 보는 듯 우리는 야마구치라는 자에 대한 복수심이 불타고 있습니다. 어머님, 이 도끼를 눈앞에 보고서도 아들 된 동기도 복수도 못한단 말씀입니까? 어머님. 그렇단다. 복수엔 살생이 따르게 마련. 그와 같은 비극을 또다시 재현시킨다는 것은 참의 뜻을 모르는 죄인이 된다 하니 이 애민 네게 입단 수업하기를 바라는 거다. 올바른 정신 무장을 수련하면 그 복수심도 따라서 없어질 것이니라. 그리고 그 심표를 몸에 간직하면 언제나 아버님 옆에서 보살펴줄 것이다.
내 놈이 박영철 사범인가? 아니, 그 아버님이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아, 잘 오셨소. 그리고 오늘 마중 나가셨다는 제 오빠. 아, 네. 황과성입니다. 기다렸습니다. 박영철입니다. 진짜 찾아뵙는다는 것이 죄송합니다. 예, 정말 반갑습니다. 아니, 도대체 근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전 알 수가 없군요. 분명히 홍콩만에 아, 네. 비치 못할 사정 때문에 항공편으로 도착됐기에. 아, 그런 걸 모르고. 자, 근데 어떻게 그게 둘이서. 아이, 제가 자세한 것은 차차 말씀드리겠어요. 아, 그래, 알았다. 자, 어서 아래로 들어갑시다. 네, 자. 병신 같은 놈들. 진짜와 가짜. 더구나, 난쟁이조차 구분 못하는. 아니, 그까지 쥐새끼만한 놈 하나를 처치를 못하고. 그래, 그놈은 어디로 갔나? 글쎄, 그게 좀... 여하튼 홍콩에 입국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폐후는 반드시 18기원 황추의 초청이었구나. 제 생각으로는 20년 전 그 물왕년을 잡아뒀어야 이런 후환이 없었을 겁니다. 묘랑, 묘랑. 상하이 박의 자식이 박영철이자. 그놈이 콧바닥에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상하이 박의 아들과 황추가 그 당시에 복수를 하기 위해 손을 잡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이번엔 실패했습니다만 반드시 그 난쟁이놈이라도 잡아서 배후를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난쟁이놈의 실력도 대단하다. 거기에는 반드시 흑막이 숨어있다. 그리고 바로 그놈의 태권도는 그 샹하이박이 기승한 군법에서 기와 묘를 가지고 있어, 박사범. 아닙니다. 저번에는 그명께서 과분한 말씀. 박사범의 태권 솜씨는 과연 놀라운 정도가 아니죠. 정말 훌륭했어요. 하지만 아빠, 오빠는 안 됐어요. 손님을 터뜨려놓고 배려이 먼저 신청하시다니. 신뢰가 됐을까? 아닙니다. 저기
받기에는 이상 더 고마운 대접은 없습니다. 어, 그렇다면 다행이었습니다. 저 잠깐 좀... 잠깐요. 네, 네, 준비 좀 하겠습니다. 잠깐. 자, 우리가 저쪽으로 갈까? 네. 한국 태권도는 그 역사부터도 오랜 고구려 때부터 수박도라는 이름으로 계승되어 왔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기부부터도 많은 연구를 해보았소. 선생님께서는 18기의 명인이 아니십니까? 18기보다도 박사범이 정립시킬 그 한국의 태권도는 거의 완벽에 가깝소. 그러나 세계에는 그와 유사한 공법이 많이 탄생을 했소. 일본엔 공수도가 있고, 중국엔 18기, 타이식에 기복식. 그러나 태권도는 그 어느 것들보다 훌륭히 성장을 할 거요. 젊은 당신이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박사범, 무엇보다도 우리의 초청에 응해준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오. 그렇잖아도 언젠가는 꼭 한번 이 홍콩에 찾아갔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은밀한 마의 도시 홍콩은 조용하지 못합니다. 술, 계집, 약탈 등 이 밤도 그런 음모와 사건이 이곳 경시청을 비웃으며 태동하고 있겠죠. 그렇겠군요. 도착한 날부터 그런 봉변을 당할 뻔했으니까. 근데 그놈들이 혈안에 대해서 날 찾는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놈들은 일본의 공수도를 주특기로 하고 있는 사이비 무도인들이지만은 거기에 무슨 흑막이 숨어있잖아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틀림없겠죠. 제 이름부터 알고 시비를 걸어왔으니까요. 어쩜 시간이 늦겠는데요? 자, 어서 가볼까요? 아니, 어딜? 그 나이트클럽이 저와 누이 동생이 경영주라는 걸 아시고 계시죠? 아, 물론이죠. 아, 누이가 박사범에게 신세를 졌다고 꼭 모셔달라는 부탁을 받았어. 예.
난제 이놈. 역시 한국의 태권도 솜씨가 보탕이 아니구나. 거기는 역시. 아, 저와 이곳에서 만나기로 한 중마지우입니다. 보고만 계십시오. 죄송합니다, 사람을 피워서. 안 변하신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아, 정말 통쾌했어요. 박사범. 아, 잠깐. 신세대중 말이 있지 않겠니? 이것이 우리죠. 병신 같은 놈들. 그래, 난제이놈과 애수미놈한테 망신을 당하고서는 뭐라고? 아무래도 다른 도리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여하튼 이번 일만은 우리에게 맡겨주십시오. 도저히 인간 같지 않은 마력을 지닌 자였습니다. 더구나 그 난제이놈은 선호공같이 38가지의 재주를 닥쳐. 그쪽은 하나 아니면 둘. 거기에 황추의 18기 원을 합친다 해도 우리의 이 어마어마한 조직에는 감히 도전해올 수는 없다. 하지만은 이번 일로 경시청에서도 주시하고 있을 테니 암살 계획은 틀렸고 또 네 놈들의 실력만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부득히 일본 본국 시바켄 기요시무산에 있는 우리 공수도의 제1인자 신주로상을 이미 초청했다. 이제 놈들을 차례차례로 산산조각을 낼 때도 가까워 왔다. 신지로!
이 안경을 벗으면 도리어시 내가 안 될까요? 이 안경을 벗기는 자, 또한 내가 안경을 벗을 때는 야마구치 선생도 죽음을 면치 못할 텐데. 순진은 까다로워 승리가 급하고 말이야. 이 동지들 중에 누구 팔다리 좀 조금 주문게 해줄 사람 없습니까? 아니, 무엇이라고? 아, 그분들은 신지로상이 말을 삼가해야 할 선배님들일세. 농담이시겠지. 어디? 이 양반이 식성에 맞겠구만. 이리 좀 나오래. 벗겨진 게 다행이구만. 방금 했더니. 아, 그 친구는 둘도 없는 제 중마지우로서 태권나같이 수련한 동지입니다. 고국을 떠난 목적은 다르지만은 이번 동남아 순방길은 이곳이 마지막이기에 사실은 필리핀에서 헤어져 이미 그곳에서 만나기로 약속된 것입니다. 스케치가 많을 것 같군요. 그러니까 6.25 동란 당시 헤어졌던 누이 동생이 홍콩 어딘가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생사 여부를 확인하러 온 것뿐입니다. 네, 그랬었군요. 그럼 그 누이 동생을 만나셨나요? 아직. 하기 때문에 지금 저와 같이 있을 시간이 없는 거죠. 그분의 행운을 빌고 싶군요. 감사합니다.
심각해지셨죠? 아닙니다. 고국을 떠나오게 되면은 향수병이라는 게 생기는 법 아닙니까? 아마 좋은 연인이라도. 연인이요? 여자라고는 산에서 성장해서 아직 어머님 밖에는. 제 아버님과 방생님 어머님과는 산에서 오랜 친교가 있으시다는 걸로 전 알고 있는데요. 네. 아니 어떻게 저에 대해서. 네. 저희 아버님은 과거 구국 한이셨답니다. 아, 그렇다면 저의 선친과. 그렇다네. 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까? 저를 초청한 이유도 그리고 저를 보낸 어머님의 뜻도 전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복수를 해 선친의 억울한 영혼을 위로해드려야 한다고요. 아니, 그건 아니야. 그럼 뭡니까? 이 세상 어느 어머니가 남편의 복수를 위해서 사랑스러운 자식을 적지에 뛰어들도록 한단 말인가? 저도 이미 입국 당시 클럽에서 놈들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응원했지만은 그자들이 홍콩에 입국하는 자네가 야마구치가 배신한 샹하이 박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알고 기습을 한 것에 잠시 초청을 후회했었네. 그러나 내가 자네를 초청한 목적에 다른 이유가 있었다면은 그것은 어머님이 매시고 있는 자네 선친의 유해를 고국 땅에 매시고 싶어 했기에 돌아가는 길에 그 유해를 매시고 가게 할 참이었네. 그리고 태권은 일본인의 공수도와는 달리 서로 위협하는 행위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게 돌아가신 선친의 좌우명이었네. 그러나 어떻게 원수를 보고 그냥 돌아서야만 합니까? 그것이 선이 아닌가? 한민족의 미덕이고. 그러니 날이 밝으면 선친의 묘소를 참배하고 그 유해를 모셔 귀국길을 서둘러 주게. 전 놈들에게 복수를 하기 전에는 선친의 좌우명을 잊었나? 철이 있는 곳을 안내하시오. 박영철? 아, 박영철. 미안하지만 그분은 여기 없소. 없다니? 분명히 손님으로 왔다가 갔을 뿐이오. 무엇이? 사실이니
어서 돌아가시오. 네, 직접 들어가 보겠소. 어? 물에는 용서 못하오. 물에? 아, 별로. 지금 그놈들이 역시 야마구치 일파가 아닙니까? 네, 그렇소. 그럼 놈들이 나타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다만 나와의 개인 감정 때문에 비겁한 놈들. 박사범, 너무 신경 쓰지 마시오. 다시는 불리한 일이 생기지 않을 테니까. 네, 쿠키는? 오빠? 어? 오빠, 무사했군요. 어허허. 박사범이 내 생명을 구해주었지. 아니, 그럼 생명이요? 물론. 아, 아닙니다, 그것은. 겸손 마오.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참, 어서 먼저들 들어가지. 아버님이 기다리실 텐데. 예. 자, 그럼. 주무시지 않으시고. 뭐 좀 정리할 게 있어서. 네. 그런데 너는 왜 아직 안 잤니? 아, 저도 아직 잠이 오지 않는군요. 오, 그래? 네. 자, 여기 도전장입니다. 응? 도전장이라니?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급비의 편지라고 하면서 야마구치 일파가 갖고 왔었습니다. 언제? 약 한 시간쯤 전에 클럽으로. 아니. 수고했다. 너희들은 나가있걸. 예, 예. 도대체 무슨 도전장입니까? 아니, 이건 박사범에게 온... 그렇다. 우리가 초청한 귀빈에게 야마구치가 승사를 결판짓는 공수도와의 대련을 대전하는 것이다. 도전자는 일본국 지바켄 기요스무산의 공수도 대가 신지로라군. 정당한 도전이 된다면 모르지만 이건 반드시 계략이 숨어있을 것이다. 아니, 그 신지로라면 암세의 명인으로 이름난 비열한이 아닙니까? 그렇지. 그 누구도 그놈에게 도전을 받았다 하면 살아날 가망은 없지. 도저히 박사범에게 이 사실을 알려드릴 수는 없죠.
물론이지. 박사범을 희생시킬 수는 없지. 다만 나와 네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성이란 그를 무사히 조국에다가 선친의 유해를 모실 수 있도록 하는 것만이 우리의 의무일 뿐이다. 아버님, 그뿐이 아닙니다. 이미 쿠키는 박사범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 눈치는 챘다마.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절대 이 사실만은 비밀로 해야 되겠습니다. 과연 내 아들답구나. 모든 건 제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알아서 실수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그래. 아버님 모르시는군요. 그때 대전 날짜가 내일 정각 12시입니다. 자신 있겠느냐? 네. 이 기회에 오늘의 그 사이비 무대를 추방하고야 말겠습니다. 그렇게 대지를 긴장 바란다. 그럼 어서 가서 푹 쉬거라. 제게 그런 고통을 숨기고 저를 이토록 못난 놈으로 만들었습니까? 왜 제가 받아야 하는 시련을 당신이 받아야 하며 왜 당신이 생겨야 됩니까? 황 형, 제
제가 갈 길을 알려주십시오. 제가 갈 길을 마련합니다. 진지로상, 말씀하십시오. 박용철이란 자를 대신해서 그놈이 희생됐다고 하지만은 어차피 그 황거성 놈도 없애야 할 놈이었어. 그리고 거기에 그 애비 황추, 그의 딸 쿠키. 그 전에 먼저 박용철이라는 자에게 일본국 공수도의 위력을 보여 놈의 심장을 찢어버려야 할 텐데. 그 놈이라는 지금 번장. 아, 천천히. 낚시에 이만은 물렸으니까. 자, 오늘 밤은 마음껏 들고 즐기고 그 다음. 보수, 내 꽃은. 가만. 특별히 신지로의 꽃은 저 멀리 싱가포르에서 제일 가는 육체파 침판체 양을 초청했네. 육체파 침판체. 아버님이 거실에서 뵙자고 하시는데요. 이 엄청난 일을 어떻게 내려쥐어 줄지 정말 아버님 뵙기가. 쉽사리 자식을 잃은 상처가 풀릴 수 없겠죠. 정말 아버님과 쿠키 씨에게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좋을지. 고맙습니다. 위로의 말씀. 지금 그놈은 바로 구룡산장에 있습니다. 틀림없소? 틀림없습니다. 구룡산장? 싶었다. 박영철.
생각하면은 나라도 막을 길이 없었겠지. 하지만 이런 상태로 박사범이 무사하기만을 기다린다는 것이 도무지. 어서 나가보자. 아버님, 그럼? 그렇다. 직접 야마구치를 만나서 단판을 짓는 거다. 그래서 몸이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아니, 이놈들이 감히 여기를 문상 왔소. 당신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바이오. 많이 늙었구려. 세상도 많이 변했소. 니놈들은 역시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 성나라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문상객을 괄세하기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내 아들을 이꼴로 만든 야마구치를 만나러 가는 참이었어. 먼저 우리가 박영철이라는 자를 모신 뒤에 무엇이? 박영철을 내놓으시죠. 아니 이놈들 어떻게 할 셈이야? 야마구치 일파에게 당한 걸세. 그리고 쿠키를 놈들이 쿠키 쿠키를 사랑해주네. 그리고 경세청을 불러.
재수가 좋아. 이 기집이 대신 걸려들었구만. 예쁘구먼. 도중에 우리 철을 발견하고 몸이 추적했지만 아마 지금쯤은 목숨을 부지 못했을 겁니다. 아무렴 그렇겠지. 장발이나 왕사나기가 이번만은 실수 없이 놈을 처치해버리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으니까 말이야. 우리 흑야 성을 아는 놈은 경시청은 물론 아무도 없습니다. 사건이 미궁에 빠질 때까지 이 계집은 이곳에... 물론. 그리고 오늘 밤은 18교원과 박영철을 없앤 그 공로로 지산 최대의 호합 파티를 열겠다. 참석자는 신지로. 신지로! 박영철! 박영철이란 자에게 선수를 당했습니다. 무시라고! 그렇다면... 아무가를 무대로 살인 청구만을 본업으로 삼고 있는 유명한 총장입니다. 오늘 즉시 만나도록 해. 알았습니다. 위복이다. 모두 없어지고 너와 나만 살아있길 바랬으니까. 더러운 놈, 네놈 앞에 살아있는 것이 죄스럽다. 차라리 가서 말 죄다오.
지금 그렇게 발악을 한다면 사정을 둘 수가 없지. 내게는 오직 지금뿐. 내 놈에게 할 말은 없다. 말씀하신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오, 기다렸어요. 미리 앉으시고. 우선 용건부터. 목표는 박용철. 목격자나 증거를 남겨서도 안 되고, 또한 놈의 시체를 이곳까지 감쪽같이 운반해와야만 된다, 그런 뜻인가요? 그렇소. 법적인 물증이 없어야. 그리고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래야죠. 법이 존재하는 세계에서 아무래도 골치 아픈 일은 남겨놓으면 안 되니까. 그럼 내 직업은 살인청부업. 방법을 알면 재미없을 텐데. 하지만 놈은 귀신 같은 놈이요. 신술쓰는. 신술쯤이야, 이쪽에서도. 그러나 놈과는 비교가. 못 믿으시겠다는 건가요? 아, 그런 뜻이 아니요. 놈에게는 비수 따위나 권법보다는 총으로 대하는 것이 손쉬울 것 같아서요. 총까지 사용했어야 누군들 길러가 못 되겠소. 여하튼 보상금, 보상금을 정합시다. 무엇이든지 요구하는 대로. 그렇다면 쿠키란 여인과 당신의 생명을 무엇이. 대가를 지불받을 생각은 없나? 빚을 받을 생각이 없느냐는 말이야. 엄청난 살인금, 그게 아편 밀며까지 천인 공로할 짓만 일삼. 그것도 모자라 아직도 괴롭히고 있는 그 엄청난 빚을 누가 갚을 거냐? 후손에게 그 악만함을 또 물릴 것이냐? 아니면은 네가 스스로 자결을 해서 그 죽음으로 빚을 갚을 거냐? 어서 말을 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네 놈이 함부로 주둥아리를 놀리느냐?
청받은 청부업자일세. 야마쿠치 선생과 당신 애인이 아니고 불청객이라 죄송하오. 직업이 직업이라서 순순히 말을 듣는 게 좋을 거야. 이건 불닭청이 아니니까. 자, 이쪽으로 와서.
Yeah.